홍승재 대표님, 오늘 홍원대학교 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어요. 네, 오늘 네. 초대받아 오셨는데 네. 오늘 학생들 분위기 어땠나요? 완전 최고입니다. 제가 한 여러 대학교를 갔었는데 이렇게 집중력 좋고 분위기 최고인 홍원대학교 이렇게 추천해 주셔가지고 오혜훈 대표님 덕분에 오늘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강사님을 유명 강사님을 섭외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네.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네. 그분 한번 소개시켜달라는데 네. 제가 강연배도 시 98도 울리신 네.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번떡 홍승재 네. 작가님 생각나서 그 동영상을 보내드렸더니 그날 아 이분이면 네. 가장 좋겠다 해서 네네. 바로 이제 섭외시켜드렸는데 네. 오늘 어떤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었나요? 저는 지방대가 요즘에 절망에 많이 빠져있는 걸 보는데요. 아니에요. 이제 SNS, 우리 드림 커넥터 모든 연결점을 통해가지고 자신만의 무기로 대기업에 당당하게 진출하는 이런 지방대학생들을 보고 지방대야말로 희망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우리 학생들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도 강연을 매번 들었던 내용이지만 네. 새로웠던 게 네. 보통 스펙을 많이 따지는 것보다 네, 네, 네. 이제는 네.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짱돌과 같은 네, 네, 네. 달란트로 네, 네. 세상을 향해서 과감하게 던지라는 예, 그렇죠.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저도 네. 마음에 정말 큰 어떤 소망이 됐습니다. 저도 지방대 감사합니다. 출신인데요. 네. 어디 가면 정말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한계 때문에 네, 네. 저 스스로도 위축되고 했는데 네, 네. 오늘 들어보니까 얼마든지 네. 지금 시대는 열려있고 네. 연결 경제 시대이기 때문에 네. 자기의 컨텐츠만 정확하게 좋은 사람과 컨택만 되면 그렇죠. 커넥팅만 되면 네. 앞으로 우리 신입생들이 만만찮아 4년의 시간들을 네네. 어떻게 보내면 유익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만의 고유한 신입생이지만 자기만의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4년 동안 열심히 여러 자기가 목표로 한 기업에 들이대신다면 취업이든 창업이든 반드시 서울대생을 앞지를 수 있는 우리 명문 호원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만의 유일한 장점, 그것을 사회에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브로드캐스팅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방대가 희망대가 되다시피 희망을 가진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올해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 인상 깊게 봤던 내용 중에 네. 강사대학을 지금 예, 준비하고 예, 계시는데요. 예. 어떤 강사들을 양성하고 싶은 건가요? 수많은 강사 양성 과정이나 대학교 보면 강사 과정이 있지만 저희는 좀 미디어에 특화된 강사들을 미디어. 좀 배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어떤 강사들의 어떤 스펙이라든지 강사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자기가 나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디어에 얼마나 임팩트 있게 노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미디어에 포커싱이 맞춰지는 강사대학을 지금 만들고자 합니다. 아, 그것은 누구나 다 열려있는 대학인가요? 그렇죠. 누구나 강사를 꿈꾸고자 한다면 거기다가 미디어 쪽을 더 포커싱을 한다면 저희 대학으로 오시면 저희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미디어에 초점이 맞춘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졸업했을 때는 최소한 케이블 TV 정도는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지금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1년 과정이니까 3개월마다 수료를 하셔가지고 학점을 취득하시면 저희가 졸업증이 나가는데요. 졸업할 때는 무조건 케이블 TV 1회 출연을 보장드립니다. 네. 그러면 2014년 너에는 네. 홍승재 대표님 엄청나 많은 들이대고 도전하는 게 많은데요. 네. 주저하고 있는 친구들 많아요. 네. 진짜 될까 안 될까, 벌써 네.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데 네. 그분들한테 과감하게 네. 들이대보라는 용기를 얻는 네. 한 가지 메시지를 드리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노숙자이자 사회에서 포기한 정말 전능아였습니다. 간신히 전능아만 면했던 103의 IQ를 가진 굉장히 평범하다 못해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었는데요. 저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들이대고 도전하다 보니까 지금 미디어 강사 대학 과정을 열게 됐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오혜훈 대표님도 족발에 있던 발톱을 몇백 개씩 몇천 개씩 뽑던 그런 분에서 열심히 들이대고 커넥팅 했더니 지금 드릴대학교 교수이자 저희 강사대학교의 또 기획처장까지 또 되셨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들이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자신감 있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홍순대
이제 대표님이 하고 있는 일에 정말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이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네, 네. 용기는 비판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네. 저는 그래서 네. 지금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네. 이제 듣는 데 익숙하지만 네. 솔직히 자기 스토리를 드러내는 데 굉장히 네, 부족하거든요. 네. 그러면 네. 과감하게 이제 네. 듣기만 해야 될 때가 아니라 네. 여러분이 들었던 스펀지 했던 것들을 네, 네, 네. 과감하게 네. 한번 도전해보고 그렇죠. 한번 이야기를 퍼뜨려서 네. 저 내가 테드 컨퍼런스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디어 워스 스프레딩 가치 있는 특별한 성공한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실패한 사람 그 사람 이야기도 가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무대를 2014년도 네. 우리 강사대학과 함께 예. 또 제가 3월 13일 오픈하는 예. 린치피 토크를 통해서 예. 여러분의 이야기를 예. 세상에 드러내는데 네.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호원대학교 늘 좋은데 또 내일 모레 또 대전에 네, 대전대학교 가죠. 오늘 네. 한번 순위를 하면서 네. 자, 멋진 네. 정말 꿈을 함께 좋겠습니다. 저희 오해훈 대표님하고 저는 어떤 관계냐면 바퀴와 린치핀의 관계입니다. 결코 바퀴는 혼자 존재할 수 없죠. 여기 오해훈 대표님이 저의 린치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라는 바퀴가 굴러갈 수 있으시 저희는 서로 커넥팅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훈 대표님과 저의 행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비판도 좋지만 발전을 위한 비판 많이 받아들일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강사대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자 강사대 화이팅! 화이팅!